죽장망의 시작. 죽장망의 단표자로 천리강산 틀에 어간이 폭포도 짱이 좋다 여산이 여기로구나 기류호치카 삼촌 적은 말로 들었더니 의지우나 받고 저는 과연 혼이 아니로구나 그물이 유도하야 진검을 시춘호 석경은 좁은 길로 인도 한 곳 나려가니 저 이건 희려 밭 깔고 사오선생 파도 허를 뛴다 산호를 넘고 넘어 들어 영수로 나려가니 소문한 어이허여 팔 걷고 귀를 씻고 허윤한 무사한 일로 속고 빌어갈 거사 하려갔나 장나가 쫓아 내려가니 없는 탄 여울물에 고기 낚는 공 하나 양에 가도 떨쳐있고 버스글 줄을 모르더라 오라시니 기군 병헌이 병력기세라 황산국을 돌아드니 중님 지련이 다 모였네 경성수를 타고 배호연은 낙이타 먹지 본년 후 백낙천 찾아가니 장군은 승사로구나 맹구야 너흐른들에 와룡강중 들어가니 학창역대 뛰고 발진도 죽지법을 여두고 두당으가 가져 죽을 몇 대동 실을 겁내 그리여 허리를 거역하며 거거지네 아따 목을 이렇게 가벼이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초안가를 또 넘어가서 초안가를 하고 천하가 시작! 천하가 태평하면 업무스무한 어련이와 시절이 분유하면 포연 단우 만날 줄을 사람마다 아는 배라 나라의 모직인 청사 맹호독사같이 심하더니 사슴조차 일탄 말과 투야의 영웅들이 질적자 뜻을 두고 곳곳이
이런 날짜 강동원 성된 봄과 폐태그 장인용이 갑자기 명힘을 모아 진나라를 멸할 적은 선입정 관중자면 왕허리라 깊은 오냐이 어진 듯 오나린 듯 어이타초 배왕은 당시 세력 힘을 믿고 백은 망도 크다 무제한 대공의를 아무리 사내 고제홍보건전에라 서련을 건들 하나님이 대신 사람 벗어날 길이 없을 소냐 무능제강된 말씀을 일러보아 알리로구나 우의를 살펴보니 백모 방월 장창 대엄 정도 금고 대기치며 영기방패 숙정패 등장 등장사고 창을 좌우로 들어 세우고 중공은 수자리를 반공총에다가 영웅 일등 명장들이 다 모였구나 봉대 호수염에 팔척 장검을 비꼈으니 역발산 기계세라 방시호걸 족패왕은 내일 상가로 앉으시오 남은 영웅들은 제 차례로 늘어앉아 대사를 은원한 광경길로 오구나 얼리를 허여가며 거지네